제가 그림 사전을 뚝딱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cool, light, heavy, boring. 이네 단어는 그냥 scc.org에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ugly라는 단어로 검색을 했는데, ugly라는 단어가 scc.org에 적절한 저작권 프리 이미지가 검색이 되질 않네요. 그래서 제가 이 어글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호박을 못생긴 걸 주로 이제 호박에다 비유를 해서 펌킨으로 검색을 했어요. 펌킨으로 한 것을 호박을 넣고 그 밑에다가 호박꽃도 꽂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다음 체크인데요. 이 체크는 scc.org에 사실은 V 표시를 한다는 것으로 어렵지 않은 단어인데 별로 작품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그림판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에 가시면 그림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그림판. 저는 포토샵을 프로그램을 설치도 하지 않았고 뭐 실제로 이용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그림판에서 아주 유치한 수준으로 그냥 하는데요. 여기서 여기 지금 선이 있나요? 본능적으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이 있네요. 그 밑에 선 굵기가 있고, 그러면 직선이니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체크니까 여기서 한쪽엔 이것보다 좀 길게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요거를 사각형으로 하면 부분만 선택해서 저장도 되고 복사가 됩니다. 여기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물론 한글에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선 그리기 기능이 있죠. 근데 이렇게 해두고 여기 이곳을 저장을 합니다. 선택 영역을 저장해서 이런 그림들을 다 자기 폴더 영어 폴더에 일과의 이미지 폴더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넣어두면 두고두고 재활용이 가능하겠고, 여기다 이제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선생님들이 쓰시고 뭐 이렇게 이게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하느냐 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위키피디아가 시작된 2001년도에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13년, 만 13년 걸려서 하니까 4만 개 이상이 되더라는 거죠. 뭐저 앞으로도 8년 더 해야 62세입니다. 또 65세까지 정년이 연장되면 앞으로 11년 남았으니까 뭐 얼마든지 뭐 10만 개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메뉴를 찾아야죠. 이게 그림판은 영어로 페인터 아, 되겠습니다. 페인터 작품이다. 여기다가 파일을 선택해서 아까 폴더를 영어 폴더를 만들었죠. 영어의 일과의 이미지 폴더에 체크. 여기다가 체크하다라고 하면 될까요? 자작. 넣겠습니다. 자작은 제가 스스로 만든 거다 하는 건데, 애들이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새로운 작품이 돼서 또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도 뭐 늦어도 25일까지는 그림 사전을 다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일까지 하고 26일부터는 이제 또저 자신에게 상을 줘야죠. 26일 마침 또 전라남도 순천 선생님들께서 강의 요청이 있어서 거기 내려가서 강의하고, KTX 타고 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해서 순천에서 또 거기 여수라든지 중치좋은 곳에 가서 새학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 뭐 가짐은 거짓말이고 그냥 막걸리나 한잔하고 이렇게 올라오려고 합니다.